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화초나 야채를 기르신 분들이 작은 뿌리파리 등 날파리 때문에 많이 힘드는데요. 집에서는 농약을 사용하기도 어려우니까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물질로 방제하는 방법을 많이 찾는데 작은 뿌리파리, 애벌레 등 여러 가지 해충을 퇴치하는데 유기황화합물이 좋은 효과가 있고 유기황화합물은 마늘과 대파, 양파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보통 유기황화합물은 지용성이어서 물에는 녹지 않아 알코올이나 아세톤으로 추출하는데요. 마늘 등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황화합물은 일부가 물에도 녹는다고 해요. 집에서 추출하는 쉬운 방법은 마늘이나 대파, 양파를 잘게 자르거나 으깨서 물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이면 녹아 나오는데 이것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은 분무해 주라는데요. 잎에 있는 애벌레는 분무해서 잡지만 흙 속에서 사는 작은 뿌리파리, 애벌레는 분무해서는 안 되고 화분에 흠뻑 관주해서 흙에 스며들게 뿌려줘야 효과가 있어요. 작은 뿌리파리 등은 한번 퇴치했다고 계속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 방제제가 산화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또 와서 알을 까고 서식하무고 주기적으로 방제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알고 나면 다른 해충에도 응용할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집안에서 화초를 키우거나 베란다에서 채소 이런 걸 키우시는 분들이 귀찮아하고 지긋지긋해하는 게 날파리입니다. 이 날파리, 작은 뿌리파리가 날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농약을 쓰기도 힘들잖아요. 사람에게 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천연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많이 찾는데요. 마늘과 양파, 대파로 이 작은 뿌리파리를 퇴치할 수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작은 뿌리파리 성충이고 이게 애벌레입니다. 성충은 좀 날아다니면서 귀찮을 뿐이지 직접적인 피해는 안 주고요. 애벌레가 지하부에서 식물 뿌리를 가해를 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친환경적으로 마늘, 양파, 대파로 퇴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내용은요, 챗GPT 인공지능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챗GPT와 채팅할 때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채팅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뿌리파리가 우리 식물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식물 뿌리 부분을 공격하여 뿌리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뿌리가 썩는 문제를 일으키고요. 뿌리가 손상이 되면 병증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적절한 방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뿌리파리 애벌레고요. 작은 뿌리파리 애벌레가 어떻게 뿌리를 공격해서 피해를 주는지 이런 걸 알아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애벌레가 뿌리파리 공격하는 방법. 애벌레가 식물 뿌리를 먹이로써 흡입하는데 이때 뿌리의 특정 부분을 빨아먹어서 뿌리가 손상돼서 식물 영양 흡수가 방해되고 또 뿌리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흡수한다고 그럽니다. 또 뿌리 주변에 독소도 분비하고요. 그래서 식물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물에게 피해를 주네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약재를 알아보려고 작은 뿌리파리가 싫어하는 천연물질 다섯 가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에센셜 오일, 이거 페퍼민트 오일이나 네모리 오일 같은 에센셜 오일이 작은 뿌리파리를 거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답니다. 챗GPT가 단어를 사용할 때 좀 여스러운 면이 있어요. 는 영어로 개발이 됐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한글로 채팅을 하면은 그 내용을 100%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답을 할 때도 한글을 사용해서 답을 하는데 좀 어수룩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질문자가 잘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 노쇠도 추천을 했네요. 내가 이거 보고 아, 얘 정말 똑똑하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쇠는요, 우리 지금 한국출란 키우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선충을 찾기 위해서 화분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노쇠 대신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놨었죠. 노쇠가 구리 성분이 아닙니까? 구리하고 아연, 구리하고 주석, 이거 혼합해서
황동, 청동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거 만드는데요. 10원짜리 동전이 그겁니다. 그래서 화분 위에다가 이거 올려놓으면은 구리 성분이 물을 줄때 화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선충 구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작은 뿌리파리 애벌레도 선충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살죠. 그래서 노쇠를 추천했네요. 이거 보고 제가 아 이거 참 똑똑한 애다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니모일 있어요, 니모일. 니모일은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좀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대파와 마늘을 추천해 줬습니다. 를 추천해 줘가지고 이제 집에서 마늘과 대파를 이용해서 작은 뿌리파리를 퇴치를 시키려고 이제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마늘과 대파와 마늘은 어떤 성분이 작은 뿌리파리에 접근을 막냐고 물어봤더니 유기화학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해충에게 천연 방제제로 작용을 한다고 그러네요. 마늘과 대파에는 알리신 성분이 있고요. 이것은 강력한 항균 및 해충 퇴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웬만한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알리신과 좀 다른 디알리 테트리오셜파이드라는 이또 화합물도 가지고 있네요. 작은 뿌리파리를 포함한 다양한 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대파나 마늘의 유기화학 화합물을 이용하여 애벌레와 같은 해충을 퇴치하는 것은 화학적인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재료 같습니다. 마늘, 대파, 뒤에 양파도 나옵니다. 이걸로 작은 뿌리파리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애벌레 사충 효과가 있어? 하고 물어봤거든요. 조금만 질문이 다르면은 내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작은 뿌리파리 애벌레 사충 효과가 있어? 했으면은 정확한 답을 얻었을 거니 애벌레라고 하니까 식물 200가지 갉아먹는 애벌레까지 총칭해서 답을 하네요. 애벌레의 식욕을 억제하거나 소화기를 손상시켜서 애벌레 성장을 방해하고 살충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양파는 좀 비싸니까 다른 식물에서 유기화학 화합물을 추출해 볼까 하고요.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늘, 대파, 양파, 무도 유기화학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레몬글라스 5개를 추천을 했네요. 제가 요구하는 답은 요것이 아니고 저는 공짜로 좀 얻어보려고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한국 자생 산야초와 나무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산야초 풀새송이 등등풀 제가 산야초는 정말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풀을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나무는 살구나무, 향나무 두 가지를 했는데 향나무는 해치제로 익히 있는다 썼는데요. 유기화학 화합물이 들어있는 식물까지 다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유기화학 화합물을 추출하는 방법. 어떻게 추출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약간 역시 질문자가 질문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지금 추출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얘는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대답하고 있어요. 화학적 방제를 이용하는데 이들을 추출하여 적절히 희석해서 식물의 분막으로 뿌리 주변에 사용하겠어요. 사용 약재로는 마늘과 대파, 유기화학 화합물을 많이 함유하는 식물을 사용해서요. 오래 끓여서 추출해가지고 필터링해서 우리는 필터링 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식혀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유기화학 화합물이 어떤 작용 기적으로 애벌레를 죽인지를 알면은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항균 작용이 있고요. 애벌레 내부에 침투해서 살충하는 그런 것이 있네요. 항균작용인데 신경독 작용을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요. 유기화학 화합물은 작은 뿌리 애벌레와 같은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식물에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추출하려면요, 수용성인지 지용성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수용성하고 지용성은 추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가 양파랑 이거 추출할 때 물에 끓여서 추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용성이란 말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기화학 화합물이 수용성인지 지용성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용성이라고 하거든요. 지용성이면은 유기용매가 넣어야 추출하는데 얘가
앞에서 물에 끓여서 추출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봅니다. 일단은 가정에서 추출하기 쉬운 방법부터 물어봤어요. 근데 참 얘가 재밌는 답을 합니다. 마늘 대파를 잘 다져갖고 갈아도 되고 잘게 썰어도 되고요. 어쨌든 추출하기 쉽게 미세하게 해가지고 에탄올과 아세톤 같은 용액 담가서 추출하는데요. 우리 술 담그듯이 추출을 할 겁니다. 참 재밌는 답입니다. 가정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해도 된답니다. 앞에 물어봤던 걸 반문합니다. 마늘 대파를 물에 끓여서도 추출하지 않았나 마땅하거든요. 식물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충분한 양의 물을 넣고 얘는 낮은 물에서 10분에서 30분간 끓여서 추출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용성이면 이렇게 해서는 추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용성이면 물에 안 녹는데 끓인다고 될까 물어보니까 이 유기화학 화물은 일반적으로 지용성이어서 물에 잘 녹지 않는데 마늘이나 대파와 같은 식물에 함유된 유기화학 화물을 일부 끓이면 녹아서 나온답니다. 지용성인데도 물에 끓여서 추출하라고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출을 했어요. 화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세 가지 방법만 말해주겠습니다. 일단 분무, 그 분사기로 뿌려주라 해요. 배추 흰나비 하밤나방에 벌레 뭐 이런 것이 있으니 분무해서도 잡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작은 뿌리파리 애벌레는 땅속에 살잖아요. 분무해야지 안 죽죠. 작은 뿌리파리 애벌레가 화분 속 10cm 깊이까지 들어가서 살는데 분무하면 효과가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다른 방법을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한다는데 흙에 직접 적용. 이게 제가 전에도 작은 뿌리파리 그 방제할 때 사용하라고 권했던 방법. 흙속으로 유기화합물이 심어질 수 있도록 흠뻑 물을 뿌려주면 되고요. 이거 애벌레가 뿌릴 만큼 흡수할 때 같이 먹을 수 있어서 효과가 있답니다. 이런 걸 사용하면은 자 일시적으로 퇴치가 됩니다. 그런데 금방 다른 곳에서 또 날아와가지고 알을 까요. 우리가 넣어줬던 방제 물질이 일정한 시간 되면 산화돼서 또 공기적으로 날아가고 효과가 떨어지면은 또 날아와서 거기다 알까고 또 새끼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방제를 해주는 것이 맞죠. 좀 공부 좀덜 하겠습니다. 작은 파리 풀이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그랬더니 또 엉뚱한 소리 하네요. 못 알아먹고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부 더해서 엉뚱한 대답하지 말라고 했더니 엉뚱한 답 드렸다면 죄송하다고 다음에 공부해서 정확히 알려드린답니다. 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챗GPT 이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주 엄청 대세잖아요. 챗GPT 때문에 앞으로 없어질 직업도 많고, 챗GPT를 사용을 하려면은 본인이 알고 물어봐야지, 모르고 물어보면 엉뚱한 답이 나오고요. 전혀 잘못된 답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물어본 사람이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아주 대답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잘 물어봐야 되는데요. 잘 물어보려면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뿌리파리 방지하려는데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절대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고요. 똑똑한 애인데 물어본 사람이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 유튜브에 사용 방법은 많이 올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보시고 이용하면은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뿌리파리 집에서 완전 퇴치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계속 좋은 자료 수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